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 TV. 아, 아닙니다. 남아사면 존나게 쳐 물린다 TV에 물린답니다. 오늘 부리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와, 올랐어, 메타! 자, 안드로메다가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개딱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하도 메타는 가이던스를 개작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게 나와서 지금 주가를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 끝나면 구글, 아마존,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두근두근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도 상당히 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나만 사면 물린다가 인버스를 타고 손절했기 때문에 주식이 급등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FOMC 회의때 제롬 파월 행님께서 좋은 말을 해줬기 때문에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디플레이션 발언 해줬습니다. 자, 그 덕분에 주식이 떡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올라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드디어 마이너스 59.63입니다. 오, 자, 남들은 벌써 양전이니 수익 실현이 한 30%니 아니 50% 수익을 봤다니는 말이 있지만 저는 아직도 마이너스 59%. 정말 족같이 투자를 했네요. 아따, 맘 미치겠네 진짜. 자, 나스닥 차트고요. 자, 이런데 바닥에서 왜 매수를 안 했지? 아, 이는 후회가 듭니다. 아, 여기서 돈 있을 때 좀 매수를 해놓을 거 조금 싸게 계속 FNG라든지 이런 빅테크 종목들을 계속 살 걸. 언론에서 특히 JP모건에서 경기 침체 올 거다. 잣됐다 너희들은 이렇게 시부리 바람에 그때 쫄보가 돼가지고 매수를 못 한 게 큰 한입니다. 야, 여기에서도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언론에서 경기 침체니 나발이니 기업 실적이 개판이 날 거라고 떠드는 바람에 매수를 못 한 게 정말 피똥을 싸고 원망스럽습니다. 자, 레버리 곱하기 3배짜리 FNGU. 자, 바닥 대비해서 얼마큼 많이 급등했습니까? 이제 매수하려니까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아, 그냥 원칙대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편안하게 장기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수량을 모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 말이 쫄아가지고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듣고 인버스에 매수한 제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인버스를 모두 처분했고요. 꾸준하게 분할로 매수한다면 충분하게 본전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싸서 몬사 비싸서 몬사 비싸서 몬사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소신을 지키고 지금 현재 이 가격을 싸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매수를 해야만 그분이 승리자입니다. 아, 진짜 정말 승질나네 진짜. 그리고 오늘 숏을 한번 볼까요? 바바 바라바라. 자, FNGD 잘가 바바이. 자, 제가 숏을 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와, 제가 이 숏을 치봤는데 와, 숏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 싸다 이제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지만 자, 여러분들 계속 쭉쭉 빠질 겁니다. 아, 숏 진짜 스트레스다. 자, 아직도 숏의 미래를 가리지 못하신 분들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숏은 없습니다. 저는 모두 처분했기 때문에 숏은 없고 이제부터 롱이다. 자, 오늘도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진짜 내가 손절하자마자 완전 증시가 급등했죠. 신기할 정도로 정확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숏을 치고 김남훈 행님께서 TQ를 풀매수를 했답니다. 와, 똑똑합니다. 저 딘딘 행님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와 유행 진짜 최고입니다 형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꼭 양전에 성공하겠습니다. 제가 양전하면 여러분들 수익률 최소한 따블입니다 여러분. 저의 쇼 배팅과 손절이 여러분들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들으니 정말 뿌듯합니다. 자 저도 할 만큼 했다. 여러분께 감사는 이 정도로 받고 이제는 저의 매매를 하겠다고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내 영상이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